오늘은 오랜만에 74번 초소 왔습니다. 자, 오늘 물은 13물이고요. 자, 간절은 2시 반입니다.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많이 춥고 이 석축 경사진 부분에 얼음도 엄청 얼었습니다. 자,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위를 감수하고 멋지게 캐스팅해서 오늘 그래도 목표는 세워야 되니까 오늘 13물이니까 앞에 열은 떼버리고 뒤에 세 마리만 목표 달성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원하게 바로 바다에 던질 때 갈매기 피해서 멋지게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아방조대 74번 초소에 왔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시간 12시 반이라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거 올린 자 이거 쭈꾸미 있죠? 그 인터넷에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쭈꾸미 검색하다 보니까 그 타이틀이 상우가 요리하는 점피디로 돼 있더라고요. 제가 5팩을 구매를 했는데 3팩을 며칠 전에 먹고 지금 한 팩은 집에서 먹고 한 팩 남은 거 오늘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삼겹살에다가 이렇게 쫙 먼저 익혀가지고 이렇게 가해놓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다가 콩나물하고 이렇게 쭈꾸미하고 같이 했습니다. 좀 색다르게 먹어보려고. 그리고 제가 좀 매콤한 거를 좀 먹고 싶어가지고 고춧가루, 청양고춧가루를 좀 살짝 뿌렸어요. 좀 매콤할 거예요. 역시 이 맛이야. 와. 자, 그럼 또 이 대목에서 안주가 좋으니까 막걸리 한잔 해야 되겠죠? 자, 막걸리 한잔 해보겠습니다. 밥막걸리 맛인데. 자, 이번에는 쭈꾸미가 아니라 저 삼겹살하고 같이. 이야. 삼겹살하고 같이 입니다. 이렇게 싹 해서. 아, 이거 궁합이 아주 그냥 살짝 그냥 완전 껌딱지예요. 와, 진짜 맛있어요. 야, 이 삼겹살에다가 야, 진짜 맛있네요. 이 쭈꾸미 그 양념에다가 이 삼겹살 이렇게 묻혀가지고 야, 부쩍하니까 더 맛있어요. 아, 완전 한상의 맛이에요. 한상. 이 쭈꾸미하고 삼겹살이 아주 궁합이, 야, 진짜 잘 맞네요. 아, 전비디님 꼭 사 번창하십시오. 진짜 맛있습니다. 야, 아래 또 저렴하고 내가 많이 애용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그 밥도 좀 넣고 김가루 좀 넣고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, 먹음직스럽죠? 야, 한번 먹어볼게요. 야. 이미 불끈불끈해집니다. 불끈불끈. 자,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만 하고
어제 오후에 낚시를 했는데 세 마리 목표인데 오늘 못 잡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하루 힐링하고 갑니다. 자, 앞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새총으로 방두근을 잡아봤는데, 자, 애기 보이시죠? 자, 문어나 쭈꾸미, 갑오징어 이런 잡는 그 애기에다가 지렁이 밑에를 감았어요. 요게 보면은 그 뭐 방두근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, 뭐 아니면은 뭐 쭈꾸미나 뭐 낙지 같은 거 나올 수 있겠죠? 자, 요거를 한번 원투를 한번 해볼게요. 오늘 원투를. 자, 이 애기로 해가지고 원투를 했더니, 이야, 이거 잡은 거야, 방금. 이야, 대박이죠? 여러분? 이야, 이거, 이야, 되게 크네요. 이, 나라, 나, 아우! 야, 인마, 여기서 못 도망간다, 못 도망가. 이야, 크죠? 이야, 이게 가능하네요. 이게, 이거 던져놓고,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건지는데, 그, 저거, 뭐야. 불가사리인 줄 알았어요, 처음에는. 이야, 도망가려고 못 도망간다. 구독, 좋아요! 오늘도 역시 시야방조제 와서 쓰레기 한 잔을 주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다 같이 깨끗하게 주변 정리 꼭 부탁드립니다. 자, 언제나 우리 즐거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를 잘하시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.
잡았어요. 오늘 6마리 잡았어요. 그리고 주방도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하는데 그 주방에